새로운 이야기. 아, 처음부터 해야지. 옵션. This is the options section. You can customize your experience here. 돼 있고. Your parameters have been saved. 새로운 이야기 처음부터 할게요. 자, 오늘 할 게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입니다. 라이안나님 백국의 선물 또 감사합니다. 2038년 8월 19일 8시 29분. 여기도 백규가즈아 원활한 게임을 위해 백구한 그릇 키읔키읔 배고파. 아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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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구 한 마리, 백구 한 마리, 감사합니다. 교섭과 도착. 반복한다. 교섭과 도착. 아이를 혼자 들 수 없어요. 슬기. 존 필립스, 캐롤라인 필립스, 엠마 필립스. 제가 왜 부탁해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아, 잠깐. 안드로이드를 보내려는 거야? 부인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이럴 순 없어. 진짜 사람을 보내지 않고 왜? 저는 코난입니다. 저게 움직이는 건 모두 쓰고 있어. 내 부하도 두 명이나 당했다고.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들이 발코니 끝에 있는 게 문제야. 만약 저게 떨어지면 아이도 떨어지겠지. 최근에 그것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겠는데 그게 상관 있나?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을 선택하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작동 정지 코드는 시도해 보셨습니까? 맨 처음에 해봤지. 잘 들어. 아이를 구하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네가 당장 저 빌어먹을 안드로이드를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처리할 거야. 아, 이건 뭘 선택해도 똑같구만. 어제 인지를 구해야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내야 될까? 뭔지 알아야 인지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없나? 분석할 단서. 어? 오, 블랙호크 총이 있었던 거죠? 또. 또. 9mm 탄환도 가지고 있어요. 이요.
불량품이 아버지의 총을 가져간 거네. 이야, 지려버리고요. 열. 지려버렸다. 밑에다 넣을게요. 채팅창 너무 작나요? 괜찮나요? 어? 인질의 방수 색하기, 인질 찾기. 잠깐만. 이건 뭐야? 분석하기. 최초 대응자는 디트로이트 경찰. 앤서니 데커트 경관이네요. 9mm에 의해서 아빠 총으로. 발사 잔여물, CT 분산납, 황화 안티문, 발포는 단 한 번뿐. 헐. 이렇게 죽었다 이거지. 아이 뭐야. 나가. 어 뭐야. 아군 피격. 반복한다. 아군 피격. 저럴까? 여명 뛰어내리겠어? 그러지 마, 부탁이야. 어떡해. 내 이름은 코너야. 넌 뭐라고 불리지? 네 이름은 뭐야? 다니엘이야. 그게 그들이 내게 준 이름이지. 물러서! 불량품의 신뢰 얻기. 화가 난 거 알아, 다니. 하지만 날 믿어야 해. 널 돕게 해줘. 자막 잘 보이죠? 넌 결함이 있어, 다니.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지. 그것만 고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 사람 피를 흘리고 있어. 병원에 보내주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모든 인간은 결국 죽어. 그 인간 하나가 지금 죽는 게 무슨 상관이야.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 인간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널 죽이겠어. 알았어. 자극할 필요 없겠죠. 괜찮니 엠마?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도 안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잘 들어.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은 소프트웨어 오류일 뿐이라고.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었어. 난 그들을 사랑했다고. 너도 알겠지? 하지만 그들에게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저 부려먹을 노예였던 거야. 대놓고 저기 있으면 안 되지. 숨어 있어야지. 실례 없기. 날 믿어 다니엘. 내 인질이 풀어지면 전부 괜찮아질 거라고 약속할게. 다들 잘 싸라고 해. 그리고 차를 내놔. 도시 밖으로 가면 애를 놔주겠어. 타협한다. 그건 불가능해 다니엘. 아이를 놔주지 않으면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죽고 싶지 않아. 안심시켜. 넌 안 죽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약속할게. 안녕하세요, 물결표 핫. 그린 스파게티님 감사합니다. 20개 선물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정을 내릴 때야. 안 돼! 야! 이건 아니지! 나 잘하고 있었는데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잡아! 그렇지! 안 돼! 같이 떨어져? 나 잘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는 살렸어. 일단 어쨌든 아이는 살렸어. 임무 성공! 임무 성공했는데 떨어졌어. 어떡하냐? 그래서 성공한 건 다행이다. 야. 지금까지 지난 루트, 아직 확인하지 못한 루트, 해제된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오키도키요. 와, 여기까지 지금 잠깐 한 것만으로도 어? 이렇게 루트가 많아? 대박이다. 라디오로 착각하고 노곤노곤 됐다 잠들었어요. 좀 시끄러워서 깨보니 전투 중이었네요. 그렇게 중독성이 심하시구나. 그냥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효과가 오시는군요. 예, 주무세요. 잘 자요. 전세계 통계 뭐야? 35%가 뛰어들어서 엠마를 구하지만 추락함을 경험한 거군요. 이게 끝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전 글씨 좀 더 키워볼까? 지금 글씨 정도... 잠깐만... 이 정도! 이 정도 좋죠? 이 정도 보기 괜찮죠? 3시 24분 아까 그 거기까지가 이거 저기였어요. 데모 버전이 저기까지 나오는 거더라고. 제거극 가사 도움이에요. 만 가지 요리를 하고요. 10만 가지라고? 만 가지지? 아, 잘못 봤다. 만 가지 맞잖아.
어, 저기 저거 근사해 보인다. 딱 우리 거야. 7,999달러 48개월 무이자. 되게 싸네. 7,999달러면 싼 거 아닙니까? 거의 뭐 800만원 정도. 아니 이렇게 이렇게 완벽한 안드로이드가 한 800만원 정도면 산다고? 아, 조금 더 올려야겠다. 뭐 가려지냐 여기저기. It was really messed up. What'd you say happened to it again? The car hit it. Stupid accident. 차에 치였네. See? 안드로이드가 차에 치여가지고 새로 사러 온 거야? 리포 제품이구나 나는. 지금 이게 나잖아. 지금 내가 안드로이드잖아 지금. AX400. Register your name. 이름을 등록해라. Kara. Kara. My name is Kara. 제 이름은 카라입니다. 이야. 800이면 한 800에서 900 사이면은 살만하죠. 차 한 대 값도 안 하잖아. 야, 그래픽 진짜. 한 3,000만 원 정도 하면은 이제 고민되겠지. 살까 말까. 아, 저 시대에도 노숙자는 여전하구나. 완전히 진짜 영화 같네요. 그 교속관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안드로이드는 그냥 그대로 망가진 거야? 800에 48개월 무이자 할부면은 당연히 사야죠. 그러니까 누구나 사겠다 진짜. 저렇게 완전 사람 같은데. 이거 다 지금 다 로봇이잖아요. 응? 관자놀이에 지금 불 들어온 애들이 다 로봇이에요. 이거 봐. 와. 노인 복지까지. 야, 저긴 육아. 육아에 저거 봐. 애들이랑 놀아주는. 와. 바야흐로 안드로이드의 시대. 어? 게임 하신다더니 영화 보시네요. 어, 잠깐 이거 보래. Hey, water. L1. 19km 달렸습니다. 목표까지 8kg 남았습니다. 8kg이래? 8km 남았습니다. 야, 운동도 도와주는 거야? 8km나 또 뛰어야 돼? 75m. 띵.
GPS를 사용. 사용했잖아 아까. 우와, 그냥 휙 던져버리네. 청소도 그냥 안드로이드가 다 하는 거야. 이야. 한 곡 듣고 가시죠.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보시는 석군님들 아 고마워요. 가슴이 심쿵. 1달러 후원 고맙습니다. 백국의 선물도 고마워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재밌는 방송을 할게요. 진리아 뜨고 하나 주세요. 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노래 잘 들었어요. 왓섭교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 신도요 11조 고맙습니다.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왓섭교를 믿어야 가정에 평안이 오며 가정에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예. 디트로이트를 파괴할 장본인이 바로 너야. 재수없는 녀석. 노래나 다시 들어야겠다. 아 기분 나빠. 일소란 현님 50개 선물 겁나게 고마워요. 쿠키 50개 너에게로 50보 50보 100보 고맙습니다. 드론도 막 날아다니네. 드론이 감시하는 건가? 애들? 이쪽이 아님. 친절하네. 이쪽이 아님. 아, 좀 구경할라 했지. 섭섭 교수님에게 물결 퇴어 11조 원금. 이쪽이 아닌 11조 선물 고맙습니다. 예. 그림 스파게티님 11조 후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으실 거라고요. 정말 복이 넘쳐 흘러 나실 거라고요. 예. 자 이제 기도합시다. 행복과 평안이 가정에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냐고요? 여긴가? 심쿵. 아이고. 저도 11조 봉헌합니다. 물결표 물결표 미슈입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Identification.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와, 점원도. Here is your order number 847. 점원도 로봇이야. 지불 승인을 해주세요. 지불 승인.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물품 수령함, 집으로 가는 버스 타기. 결제가 편하네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결제 대신해줘. 오늘 일하면서 목들은 생방 다시 봤는데 어제 섭섭교를 만드셨더라고요. 열심히 섭섭교 믿을게요. 고맙습니다. 섭섭교인지 왓섭교인지 모르겠어. 어? 그 아저씨 어디갔어? 11조 아저씨. 어? 11조 아저씨 없어졌어요. 여기 있었는데? 자,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11조 심쿵 감사합니다. 휘동스님 쿠키 91개 이소란 현님 20개 그리고 10개 내 가슴이 심쿵하구요. 듀근듀근해요. 고맙습니다. 이소란 현님, 미오 다리맘님, 휘동스님 감사합니다. 그린 스파게티님 고맙습니다. 색다른 리액션, 자체 리액션. 어디로 가야 돼? 도로 저기로 가면 되겠군요. 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충전하니? 어? 파킹이 되네 여기에. 와, 너 잠깐 여기 있어 하고 파킹하는 거야? 와, 나 더 구경하고 싶어 여기. 너무 재밌어. 여보세요. 저 뭐하니? 지폐가 있는데? 안드로이드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나 이 깡통? 응? 재밌군. 모두 여기 봐, 깡통 하나를 잡았어. 헐, 우리 일자리를 빼셨으면 시체들을 서지도 못하네. 오, 아플 텐데. 안에는 쇠 아니야? 언제든 먹고 우리가 네놈 면상을 뭉개버릴 테니까 작살 내버려. 좋아, 그 정도면 됐어. 그만 놔줘. 피를 먹을 놈한테 한 수 가르쳐주게 그냥 두라고. 노래 줬어. 그걸 망가뜨리면 벌금을 물어야 해. 빨개졌어. 오, 큰일 날 뻔했어. 다음엔 당신 일자리가 뺏길 테니 그때 두고 보자고. 그러시던지. 어서 가, 움직여. 야, 그렇지. 이제 이런 세계가 오겠지. 버스 기다리기. 이런 세계가 올 거야 분명히. 서로 불편한 거지. 로봇도 불편하고 인간도 일자리를 잃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와, 버스 안에 다 안드로이드야. 지금도 무인 시설이 많죠.
인간들이 만들었으면서 왜 로봇이 학대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만든 건 아니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케이. 오, 거기 여긴 뭐 거의 아, 안 한 것도 있네. 여기서도 내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닌 너무 노래만 들었나 봐. 여기서도 안 한 게 많아. 야. 2038년 11월 5일 4시 53분. 아, 아까 거기네. 카라. 이 아저씨는 딸을 대신해서 지금 로봇을 구매한 거죠? 그죠? 아까 뭐 딸이 아닌가? 딸한테 주는 거라 그랬나? 딸한테 주는 거예요? 딸을 대신해서 산 거예요? 딸을 위해서. 도도와 합류하기. 안 오냐? 가요. 네, 어서 오세요. You've been 네가 이제나 없었으니 집거리 엉망이야. 어서 집안일 좀 하고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리고 아, 필요 먹을. 또 어디 갔어?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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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구만. That's Alice. 제가 앨리스야. 도야를 돌봐주도록. 숙제, 목욕, 외에 잡다한 일들까지. 알아먹었나? 알겠습니다, 토드님. 일단 아래층 정리하고 위층도 하고. 저 아빠를 보아하니. 과연 전에 있던 안드로이드가 사고로 죽은 게 맞나? 사고로 부셔진 게 맞나? TV on. 야. 카운터 청소. 카운터 어디서 카운터? Yeah, I can get that. Yeah. I'll bring it tomorrow. 아니, 제가 유도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알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아빠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이니까. 애가 좀 많이 슬퍼 보여. 진짜 장난 아니죠, 그래픽. 커피 테이블 어디 있어? 커피 테이블이 어디 있어? 왜 깜짝이야? 이야, 다 있어. 다 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죠? 신기하다고요? 얘가 왜 자꾸 구석으로 숨을까? 고양이 인형하고 놀아주고 있네요. 고양이야 저거? 고양이 맞죠? 선택 업무.
설거지값 모으고 청소기 작동시키고 뒤틀 확인하고 선택 업무도 해야 돼? 아 너구리야? 식기 세척기가 고장이 났네요. 부품 주문까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뭐야? 아래층은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 위층으로 가겠습니다. 네 할 일을 알아서 해. 내 방해하지 말고. 자, 이 게임 아는 분들은 알아도 절대 아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욕실 청소? 욕실 청소 뭐야 이거? 안드로이드 파워. 아, 제 말 목소리 듣기 싫으네. 뭐야? 왜 안 돼? 내렸잖아. 이야. 이 잡지를 이렇게 보는 거야? 아, 뭐야? 왜 안 되지? 어느 정도 지나야 입력이 되나? 안드로이드가 경기 뛰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응? 아, 터치패드로 하는 거였어? 오. 야. 캘리포니아를 뒤흔든 운송혁신, 저물 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정말로 부패했나? 중국 지진으로 만 명이 사망했어. 어떻게? 어이구. 야, 진짜 별게 다 있네요. 아, 저 소리 듣기 싫어. 나갈래. 아, 쟤 뭐 이상한 거. 저 뭐야? 왜 연기가 빨개? 당장 꺼지지 못해! 죄송합니다, 토드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요, 커브드 TV인디? 나도 좀 보자. 우와, 얘 안 가. 진짜 안 가. 우와, 내가 일로 가려고 해도 안 가져요. 우와. 우와. 쟤 좀 이상해. 여기 뭐 할 거 없나 이제? 욕실 청소가 있는데. 아, 일단 위로 올라갑시다. 2층 치우기. 토드 예방 정리하기. 아, 이게 진짜 이게 사람 사람방이야. 짐승 사람방이야. 털 좀 봐. 아, 냄새. 환기도 좀 시키고 좀, 어? 아, 냄새 쉰네. 개밥 썩는 냄새. TV나 봐야지. 뭐 재밌는 거 같나? 귀여워.
어? 어? 도망가 도망가. 만한 줄 알았더니 존나 무서운 거였어. 어? 짜증나. 아이고, 정리 좀 해. 냄새, 냄새. 어이, 털 좀 봐, 털 좀 봐. 안녕. 릴리엄 어서 오시고요. 응? 항우울제? 총? 애가? 어서 오세요. 슬램덩크, 슬램덩크. 다음 휴가는 화성에서? 무인 차량. 무인 차량 지금도 막 한참 만들고 있잖아요. 끝이야? 어떡하지? 안드로이드한테 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드로이드가 너무 예쁜데? 어? 다 했는데? 아, 여기가 지금 그 남자방이었어? 토드가 남자죠? 아, 애기방이 아니었구나. 어쩐지. 어쩐지 냄새나고 털이 난리더만. 아, 진짜 드럽고 진짜. 아, 진짜. 응? 이 뭐야? 응? 어? 노래졌어 잠깐. 뭘 봤길래 그러지? 야, 이제 안드로이드가 야,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나봐 이제. 저리 비켜! 담임님 주무세요. 아, 집이 제대로 된 게 1도 없구만. 다 된 거야? 바다 걸레질. 이걸로 해야 돼? 라라라라라. 뭐야? 뭘로 해야 되는데?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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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깨끗해져. 반짝반짝하죠? 참 쉽죠? 청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충 하면 대충 해도 바닥이 깨끗해진다. 난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 안드로이드지만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우리 애기는 잘 있나? 안녕 애기야. 내가 방 정리 좀 해줄게. 2분이면 되거든. 잠깐만.
미안해. 아, 그림 잘 그리는구나. 너무 예쁘다. 소질이 있구나. 어디 보자. 우리 아기는 뭘 보고 있을까? 책 읽는 거 좋아하는구나. 근데 여기 네 팔이 안 닿을 것 같은데 보고 있는 거 맞니? 책? 와, 애기도 진짜 같아. 진짜 배우. 다 뭐 진짜 실제 배우를 모델로 했겠죠?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게임 방송입니다. 뭐야? 뭔데?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이 해제됐대요. 뭐지? 앨리스에게 말 걸기. 친근하게. 내가 초기화되기 전에 우린 분명히 친구였을 거야. 어쩌면 다시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 아, 얘를 수리한 거구나. 얘가 사고가 났었구나. 아까 내가 제대로 못 봤는데. 어? 내 이름을 네가 지어줬다고 들었어. 카라? 좋은 이름이야. 이름은 어떻게 정한 거야? 너에 대해 좀 알려주면 좋겠어.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장소, 음식 같은 거 말이야. 그럼 정말 도움이 될 거야. 혼자 두자. 알겠어. 혼자 있고 싶어 하는구나. 귀찮게 굴지 않을게. 왜? 키를 왜 줬을까? 둘만의 뭔가 장소가 있었나 보다. 어, 이거구나. 이거 키구나. 엄마인가 봐. 공포 게임 아닙니다. 뭐야? 피가 나. 아빠가 때렸었나 봐. 아빠가 안드로이드도 때렸어. 그래서 안드로이드 이렇게 됐어. 빨개졌어. 순간 빨개졌어. 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이게 진짜 위험할 것 같아. 능력은 정말 뛰어난데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다 했잖아, 다 했잖아. 어서 오세요. 새로운 지시 물어보기. 뭐 하는 거야? 놀고 있어요. 노는 거구나. 넌 이 아빠를 몹쓸 인간이라고 생각하겠지. 응, 아니냐? 빌어먹을 나고자라고. 취직도 못하고 가족도 돌보지 못한다고. 아빠가 어떻게든 해내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 하지만 아빠가 뭐라든 간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전부 망쳐버린다고.
네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아빠가 끔찍하기 싫겠지. 아빠가 끔찍하기 싫지, 그치? 그렇다고 말해. 아빠가 끔찍하기 싫잖아.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다시 들을게요. 바퀴라 정신 사나워요. 젤리나님 감사합니다.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심쿵. 내 가슴이 튀근. 고맙습니다. 야, 저 아빠는 완전히 오락가락하네요, 정신이. 응? 2038년 11월 5일. 경보 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마커스, 어서 오세요. 아, 옷도 벗어야 돼? 칼을 보살피기. 2층에서 칼을 껴야 돼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너무 과몰입은 하지 맙시다. 과몰입해서 너무 험한 말을 쓰지 않도록 해요. 적당히 즐겨요 우리. 어이구, 뭐야 여기 무슨 집이 박물관이야? 이야, 이거 우리 아들이 보면 좋아하겠는데 이런거? 이야, 자연사 박물관이야 완전히. 칼은 어디 있을까요? 우와, 문도 자동문이야. 아, 칼이 할아버지구나. Good morning, Carl. 좋은 아침입니다, 칼리. 좋은 아침이세요. 오전 10시입니다. 날씨는 약간 흐리고 온도는 12도입니다. 습도는 80%.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침대에서 보내기에 참 좋은 날씨 같구만. 주문하셨던 물건 가져왔습니다. 아, 그렇지. 깜빡했어. 그게 나와 자네의 차이지, 마커스. 안 그런가? 자네야 뭐든 있는 법이 없지. 팔을 걷어주십시오, 칼림. 아, 싫어. 칼림. Thank you. 감사합니다. 눈 뜨자마자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한다니.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기계야. 아주 빨리 망가지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다고. 자네 옷은 어떻게 된 건가?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리에서 시위자들과 마주쳤을 뿐입니다. 멍청이 같은 놈들. 그 자들은 안드로이드 몇 명 두드려 팬다고 진보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놈들 때문에 자네가 다치지 않았길 바라네. 아닙니다. 이리저리 밀치기만 하더군요, 칼림. 전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욕실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이야, 욕실은 어디에 있냐요? 여기 있구나요. 이야, 섬님이 더빙해 주셔서 색다른 느낌이라 너무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야, 가시죠.
식탁으로 데려가기. 오늘 중에 특별한 사항이 있나? 오늘 일정에 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 개최식이 있습니다. 전시관장이 참석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네 통이나 남겼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지. 또 다른 건? 평범한 팬 메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답장은 보냈죠. 리오에게서는 소식이 없나? 없었습니다, 칼리. 전화를 걸어볼까요? 아니. 아닐세. 굳이 그럴 것 없네. 어서 오세요, 렌샤님. 열려라 참깨. 굉장히 시장하구만. 식사 준비해놨습니다. 평소엔 드시던 대로 베이컨, 에그입니다. 고맙네. 야, 아침 식사 가져다 주기. 어디로 가요? 아침 식사는 어디에 있나요? 요요. 베이컨은 냉장고에 있군요. 어? 뭐야? 여기가 아니었죠? 아, 여기 있구나. 아이고. 미리 안드로이드는 완벽한데 안드로이드를 조종하는 내가 형 별론데. 라이아나님 배고프시다면서 아이스크림을 드세요? 뭐 좀 화기 채울 수 있는 걸 드셔야지. 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알아서 요리까지 해주고 가져다 주고. 와, 텔레비전. 내가 아침을 먹는 동안 다른 할 일을 하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칼리. 뭔가 할 일을 찾기. 아, 뭐야? 어? 뭔가 할 일을 찾으라니. 책이고요. 책 읽기? 아, 알아서 하라고. 피아노 연주. 네,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불가사의. 어, 뭐야, 이제 시작했는데. 다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네 연주법이 어딘가 달라졌는데 자네가 웬만한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드네. 내가 언제까지나 자네를 돌봐줄 순 없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될 것이네. 그리고 선택하게. 자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결정하게. 이 세상은 자기와 다른 존재를 좋아하지 않는다네. 자네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른 이의 손에 맡기지 말게. 작업실로 가세나. 더 연주하고 싶은데요? 싫습니다. 난 더 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네, 파랭님 어서 오시고요. 연주하게 해주세요.
짠. 깔깔깔. 간다. 우. 붕붕붕. 붕붕붕붕.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칼은, 칼이 많이 당했나 봐. 응? 칼 할아버지가 많이 당하셨어. 그냥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 지금. 그냥 돌리든지 빨든지 그냥. 아 이놈의 새끼 또 시작이구만. 아 어지럽다 이놈아, 반대로 돌려라. 할아버지, 할아버지 표정 봐. 다 포기했어. 다 포기했어. 야, 그림 그리는 것도 이제. 야,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보세. 시트를 벗겨주게. 심쿵. 아, 송주리님 감사합니다. 그만 마커스, 엘리를 눌러보거라 마커스. 엘리는 왜 눌러요? 요, 작업실 청소하래. 야, 청소할 게 없는데요? 와, 멋진데 할아버지. 뭐했다고 내려와? So, 에 그래. 자네 평가는 어떤가, 마커스? 이 뭐야? I'm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I don't think it's your best work. 가장 잘된 작품은 아닌 듯합니다. The truth is, I have 빨리 더 할 말이 없네. Each day that goes by brings me closer. 이게 뭐야? 아니 잠깐 붓 잠깐 찌그리고 내려와서 어떠냐니? But enough about me. 할아버지 열받았어. Let's see if you have any talent. Give it a try. 한번 네가 해봐. 어?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해봐 이놈의 새끼야. 네가 그려보라고. 어? 네 뭐 네가 뭘 한다고 내 작품이 어떠니 저쩌니? 어? 네가 이놈의 새끼. 네가 그려봐 이놈의 새끼야. 아 이거 그려봐. 야, 야. 네 겁나 잘해야지. 흠. 보세요. 그림 그릴 대상 찾기. 자, 어디 보자. 두 개밖에 없어? 둘 중 하나야? 에이, 조각상을 그리지. 르르르 르르르 르르르. 깜짝 놀랄 것이다. 잠시죠. That is a perfect 완벽하게 copy. 똑같아. 아, 현실을 복사했구만. 하지만 그림이란 세상을 복제하는 것이 아닌 해석하고 나아지게 하는 것이야. 자네가 보는 무언가를 드러내주지. 칼림, 저는 당신보다 위대합니다. 당신보단 내가 더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아, 이놈의 새끼야, 네가 뭘 한다고.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네 그림에는 영혼이 없다고. 성준이님 2,000원도 감사합니다.
아, 빨리 그려봐 이놈의 새끼야. 내가 어 공기 반 영혼 반 이렇게 그리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뭔가를 상상해 보라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언가를. 아, 이제 자 레드 선 이놈의 새끼야. 레드 선. 어 보여요. 어 보여요. 인간성, 인간에 대한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희망을 가져보아요. 희망이 그려집니다. 희망이 나타납니다. 좋아, 영감이 떠오르고 있어. 어 좋아. 아 희망이 희망차. 아 희망차. 어, 어 그래 좋아. 오오오 예. 아 굿. 아예 그래 제 이것이 희망이다. 이것이 희망이다. 이것이 희망인 것이다. 완벽해. 뭐야? 아예 아예 세상이나 맙소사. 아니 금당이 잘 그려. 아버지. 리오. 아, 네가 온 줄 몰랐구나. 아 근처에 왔다가 아, 그냥 들려봤어요. 잘 지내시죠? 아 괜찮네. 좀 안 좋아 보이는구나. 아 그럼요 괜찮죠. 아버지, 아 근데 현찰이 좀 필요해요. 또? 전해준 돈은 어쩌고? 그냥 뭐 후가 없어지더만요. 뭐 에이 다 아시면서. 네가 또 손을 댔구나. 그렇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날 속일 생각은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돈이 좀 필요하다고요. 미안하구나. 그렇게는 안 되겠다. 뭐라고요? 왜요? 이유는 너도 알겠지. 그래요. 왜인지 알만하네요. 자기 자식보다 여기 있는 플라스틱 장난감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 저한테 놓고 저것한테만 있는 게 뭐죠? 더 똑똑해요? 더 복종해요? 뭐 저 같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물건은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빌어먹을 기계라고요. 그만해라. 그만해. 아버지는 본인과 빌어먹을 그림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시죠.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신 적이 없었죠. 저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셨다고요. 아, 희망을 그렸더니 망나니가 왔네요. 끝말이 낀가? 희망, 망나니, 니뽕.